반갑습니다. 오늘은 분산화합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이 분산을 아시기 전에 하모니카의 화합에 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이 강좌를 청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분산화합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화합을 분산시킨다. 곡에 응용하는 하나의 테크닉으로 볼수 있습니다. 하모니카는 C키를 준비하시고요. 8도부터 가겠습니다. 도와 저음도를 해보겠습니다. 한 옥타브죠. 도와 저음도를 내불고 동시에 내불고 중간에 있는 음들은 막죠. 혀로 막죠. 자, 처음에 8도, 즉 옥타브 화음을 만드실 때 빨리 터득하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드릴게요. 하모니카의 혀를 뗀 상태입니다. 뗀 상태. 아랫니, 윗니, 뒤에 혀가 머물러 있으면서 입 모양의 크기는 허에 가깝게. 자, 여기서 보세요. 그대로 혀가 정면으로 갑니다. 이렇게 갑니다. 자, 우리가 혀입니다. 혀가 혀의 위쪽, 혀 앞부분에서 약간의 위쪽입니다. 자, 그래서 방금 허. 자, 혀를 보세요. 허. 그대로 갑니다. 자, 그러면 맞게 되면 품어 나오죠. 자, 요 소리를 잘 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 패턴을 반복해 보십시오. 바람은 계속 나오죠. 호흡은 계속 나오는 상태. 들리십니까? 양옆으로 나온 소리가. 하모니카는 귀로 듣고 하는 악기거든요. 자, 그래서 본인의 소리를 정확하게 들을 줄 아셔야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정확하게 들을 줄 아시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죠. 같이 하모니카를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자,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투명판으로 보셨죠? 내불 때 나는 음이 내음이 나죠. 도, 저음, 솔, 저음, 미, 저음, 도. 여기에서 혀를 중앙에 가져서 대면 도하고 저음도, 즉두 음만 나는 거죠. 다시 한번 보십니다. 이 정도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제 허를 떼고, 자, 이제는 허라는 소리를 떼고요. 바로 에 이걸 적용시켜 볼게요. 에. 분산화음 8도, 5도, 3도, 즉 8, 5, 3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딜까요? 8입니다. 8, 옥타브입니다. 이 옥타브가 정확해야지 나머지 5와 3을 정확하게 차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모니카를 대는 순간 그 폭을 몸이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만약에 8도 지금 빨리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바로바로 인지가 돼야죠. 자, 몸이 인지를 한단 말이죠. 자, 이렇게 될 때까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바로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하나하나 한 음씩 하모니카 폭을 익힌 다음에 자, 허, 이 정도의 넓이가 허였습니다. 허, 자, 혀를 뗀 상태에서 허. 이게 잘 되면 허를 떼고 에만 알겠죠? 자, 여기서요 이제 연결하겠습니다. 8도 보통 연습하실 때 8, 5, 3으로 가지 마시고요. 8도가 됐으면 3도로 갑니다. 8과 3을 연결. 자, 3은 어떻게 합니까? 도와 점솔. 도를 기준으로 도와 점솔. 그럼 입 모양은 어떻게 합니까? 호에 가깝게.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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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화음이죠. 도와 점솔. 자. 이 화음은 쉽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적용을 시켜봅시다. 8, 3. 주의하실 거. 자, 3화음에서 한음만 나오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 많거든요. 이런 경우가 처음에 연습하실 때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거죠. 에, 호, 두음. 자, 내음과 두음이 난다. 이것만 생각하세요. 팔도, 팔도. 뒤에는 삼도. 팔, 삼. 자, 분산 중에서 지금 오도를 안 했습니다. 팔, 삼. 한번더 가게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5도로 가겠습니다. 자, 5도. 8, 5, 3. 자, 5도 화음이 제일 어렵습니다. 5도. 분산의 5도가 가장 안될 겁니다. 해보시면. 자, 8도, 일단 3도 했죠. 충분히 연습을 한 다음에. 8도, 자, 5도. 5도, 자, 도하고, 점솔, 점미. 자, 일단 이렇게 불러보는 거예요. 이 모양은 흐입니다. 혀를 다뗀 상태에서 혀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허. 자, 여기에서 이것도 정면 마찬가지입니다. 정면으로 혀가 정면으로 갑니다. 자. 귀를 잘 드셔야 됩니다. 이게 좀 어렵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도하고 저음이만 나는 거.
자, 그렇다면 연결해 보겠습니다. 8도, 5도, 3도. 자, 혀의 모양 어떻게 될까요? 자, 입을 표현하자면 에흐호. 8, 5, 3. 분산의 8, 5, 3입니다. 분산의 8, 5, 3. 8도, 5도, 3도. 이게 확실히. 자, 여기서 변형이 될수 있습니다. 8, 5, 3. 8, 3, 5. 835입니다. 자, 여기서 835 다시 3으로 돌아가 볼까요? 8353. 자, 중간 점검을 해봅시다. 3도함, 우리 분산 853에서 3은 혀가 떨어져 있습니다. 나머지는 8과 5는 혀가 어떻게 됐다? 붙어 있습니다. 8, 3, 5, 3. 지금 변형시키는 겁니다. 자, 이게 피아노를 치면 반주가 되죠. 왼손 반주처럼. 저의 주관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선에서 지도를 하다 보면 분산함 또는 분산 베이스만 하면 하모니카를 전부 다 배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물론 이 테크닉이 트레몰로 하모니카 테크닉 중에서는 가장 어려운 부분에 하나에 속하지만 제가 볼 때는요, 이 테크닉도요, 하모니카의 전체적인 하나의 그냥 일부일 뿐입니다. 기초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는 아주 기본기가 탄탄해야지만 더욱더 몸에서 내공이 되어 좋은 연주를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분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8353. 네,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는데요. 또는 에, 자, 티싱글로 에, 8, 5, 3. 에, 8도, 5도, 3도. 자, 에, 8, 5, 3. 자, 솔까지 쭉 가보겠습니다. 마이너 계열의 하모니카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입모양 똑같죠? 예를 들어서 A마이너 경우에 저음라, 저음미, 저음도, 저점라. 하모니카에 있는 스케일만 다르다 뿐이죠. 똑같습니다. 입모양, 그 다음에 혀모양 똑같습니다.
여기서 드럼 하시는 부분, 분산의 드럼 하시는 음은요, 8도 옥타브 화음이나 8도 베이스와 지금 다루고 있는 분산 화음의 차이점은 내부는 음은, 자, 내음이 나오지만 드럼 하시는 음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옥타브 화음이나 옥타브 베이스는 어떻게 한댔어요? 드럼 하실 때 레는 레, 하모니카 상에서 쭉 읽어보면요, 혀를 뗀 상태에서 타스카이 나옵니다. 레, 예를 들어서 옥타브 화음 또는 옥타브 베이스를 할 때, 자, 소리가 나는 음을 보세요. 레, 점시, 점라, 점파, 점레. 이 다섯 음이 나죠. 혀를 뗀 경우에. 분산은 내부는 음은 같지만 들음이 다르댔습니다. 자, 전부 다 내음을 만드세요. 내부는 것도 내음, 드럼 하시는 것도 내음. 자, 그럼 해봅시다. 내부는 것도 먼저 해볼게요. 자, 분산의 내불고 드럼 하시는 음. 자, 도, 점, 솔, 점, 미, 점, 도. 레일 경우에는 레, 점, 시, 점, 라, 점, 파까지. 자, 미도 마찬가지. 미, 도, 점, 솔, 점, 미. 파는 뭡니까? 분산의 드럼 하시는 파. 파, 레, 점, 시, 점, 라. 자, 라까지 해볼까요? 라시 다 해봅시다. 라, 파, 레, 점, 시. 자, 전부 다 내음입니다. 똑같습니다. 내부는, 그러면 내부는 입모양과 드럼 하시는 분산의 음이 똑같죠. 8도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시. 시, 라, 파, 레. 자, 이걸 주의하세요. 마이너 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산 화음에 대해서 다뤄왔습니다. 다음 시간은요, 분산 베이스, 분산을 응용한 베이스 주법. (웃음) 분산 베이스에 대해서 다룰까 합니다. 그리고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트레몰로 하모니카 교본이 QR 코드로 여러분들이 책으로 공부하면서 스마트폰만 있으면 바로 악보와 동시에 곡을 청취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저의 트레몰로 교본 초급, 중급, 고급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